뭐 친구들 사이에 소개할 때야 좀 다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이게 면접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너의 장점과 단점, 직업적 측면에서 볼 때, 장점과 단점, 어떻게 표현해? 약간 그 트라우마가 좀 있어서. 그런 걸 말하려면, 남보다 빨리 배운다라고 표현하는 거는 틀리고, 책임감이 있다라고 표현하면 돼. 또래에 비해 책임감이 강한 편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그리고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고 물었을 때, 지금 그 사례를 얘기해 주면 돼. 그래서 앞에 얘기했던 너의 장점과 배치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책임감이 있다면, 그건 하기 싫건 말건 내 책임이니까 무조건 열심히 하는 거거든. 그래서 그 책임감이 장점이라고 활용할 수 있는 건데, 이게 감정에 의해서 좌우되는 거잖아, 지금 너는. 누군가 일을 시켰는데 내 기분에 따라 하기 좋을 수도 있고 싫을 수도 있고, 어떤 일이냐에 따라 좋을 수도 있고 싫을 수도 있고, 그럼 싫으면 난안 한다. 이렇게 돼버리면 그 사람을 어떻게 믿고 일을 맡기나, 프로의 세계에서. 자, 근데 봐봐. 내가 이런 면접장에서 장단점에 대한 질문을 하면, 굳이 같은 이야기를 예를 들면 있잖아. 이렇게 내성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사람, 그 내성적인 성격을 장점으로도 표현할 수 있고 단점으로도 표현할 수 있어. 자, 내성적인 성격을 장점으로 표현하면 섬세합니다. 단점으로 표현하면 소심합니다. 이해돼? 그 내성적인 성격을 굳이 다 아는데 그렇게 저렇게 표현할 수는 없는 거야. 장점이 뭐야? 섬세합니다. 단점이 뭐야? 소심합니다. 결국 같은 소리거든, 이거. 다른 걸 얘기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그래서 이건 지금부터 고민을 좀 해봐야 돼. 이런 주제 가지고 같이 계속 또 다른 사람들하고 대화를 해보는 과정 안에서, 뭐, 너에 대해서, 너를 좀더잘 아는 사람들, 친구들한테도 그렇고, 너랑 오랜 시간 겪었던 사람 입장에서, 동료로서 나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장점은 뭔것 같냐, 단점은 뭔것 같냐, 좀 물어보기도 하고, 계속 생각을 하는 과정 안에서 조금 그 정제된 단어로 표현할 수 있는 연습 필요해. 너를 소개할 수 있는 한 줄의 문장. 그게 상황에 따라서 장점, 단점 얼마든지 발휘할 수 있는 거고, 상대가 나를 편견을 갖지 않게 하는 방법이기도 해. 그래서 내 소개를 할수 있는 한 줄의 문장, 이런 거 지금부터 만들어줄 필요가 있고, 그런 차원에서 장단점. 마지막에 아까 내가 얘기했던 포부, 직업적 목표, 뭐 이런 것들도, 뭐 직업이 아니라 뭐 인생 목표 이런 것도 좋아. 그런 것도 한번 고민을 해보고, 자기의 삶의 방향으로서 하나 좀 갖고 있는 게, 목적지가 있는 사람이 훨씬 낫지. 시간, 뭐, 낭비 덜 하니까. 그런 고민도 지금부터 해 나가야겠다, 이거지. 될것 같은데요. 그런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지금까지 그런 경험이 많았나 봐요. 없진 않았던 것 같아요. 정치나 꼰대. 인간하고 뗄 수가 없는 부분이라. 나도 정치 얘기, 꼰대 얘기 해. 아, 정치가 이제 그 정치 얘기가 아니라 이간질하고 막. 아니, 뭐, 그런 것도 그치. 근데 인간 사회 안에서 그건 빼놓을 수가 없다는 뜻이야. 그런 사람이 없는 직장은 없다. 없어. 정도의 차이고, 내가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그런 사람이 나한테 다르게 대하느냐. 그리고 뭐,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안 하지는 않아. 그리고 뭐 상황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지기도 하고, 어떻게 말하면 이간질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말하면 냉정한 비판이기도 하니까. 이게 이제 사람마다 달라지는 거라 그걸 거부할 수는 없고 다 있다. 어디 가나 정치하는 인간들은 다 있고, 많으나 적으냐. 그럴 수는 있어. 근데 뭐 지금 네가 보는 기준에서 정치 안 하고 지금 네가 얘기했던 그 정도 꼰대 없는 이런 회사가 있기는 해. 보통은 알바 하면 좀 익숙해지면 거기서 계속 할 수도 있잖아. 왜 이렇게 많이 바꾼 거야? 이력서에 쓸 때는 뭐 가장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일단 아르바이트 수준이다 그러면 네가 어디서 뭘 했고 이건 중요하지 않아. 얼마나 했는지가 중요하고, 그래서 여기에 뭐 만약에 표현한다 그러면 이 중에
가장 오래 했거나 아니면 가장 재밌거나 가장 많이 배웠던 거 하나. 그래서 뭐뭐 외 다수의 알바를 몇 년 해봤다. 이렇게 표현하면 돼. 이렇게까지 상세하게 쓸 이유는 없다. 아르바이트를 여러 가지를 해보면서 다양한 사람들을 많이 만나봤고, 그로 인해서 나는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다. 또래에 비해서. 결국 너의 경쟁자, 네 또래에 같이 지원하는 이런 경쟁자들에 비해 나는 어떻다. 냉정하게 보면 이 정도 알바한 사람은 흔치 않아. 근데 이거를 단점이 될 수도 있고 장점이 될 수도 있는데, 분명히 질문을 할 거야. 여러 가지 알바를 했다는 네가 장점화 시켜서 말을 할 테니까. 그러면 사기당한 거, 그래서 빚을 갚기 위해서라도 열심히 그거 얘기 해야 돼. 아, 그래. 안 하면 너 우회사, 부정적으로 판단돼. 사기야 누구든 당할 수 있어. 근데 당해서 내가 빚을 진 걸 내가 아르바이트해서 갚았다. 그러면 장점이 되는 건데. 그래. 그럼 그렇게 오래 아르바이트하고 다양한 아르바이트 해보시는데 가장 좋았던 기억과 안 좋았던 기억을 말씀해 보세요. 성격상 나서서 말하는 게 어려웠으나 아르바이트 경험을 통해서 지금은 크게 부담 없이 나서서 말할 수 있는 상황이 됐다. 굉장히 큰 장점이야. 여학생이 그렇게까지 아우 대단하지. 거기에 조금 전에 정말 다양한 진상을 많이 만나봤다. 그래서 웬만한 진상은 진상에 틀리지도 않는다. 알바생으로 진상을 얼마나 만나봤겠어. 다 알지? 그러니까 직장생활에서 지금 만나는 진상, 소위 말하는 진상은 아유, 콧방귀도 안 끼는 거지. 그 정도는 다 넘길 수 있는 거야. 그 둘 다 장점이야. 그런 것까지 표현해. 사실 쓸 때. 음악, 여기 두 개 다 음악이잖아. 네. 음악으로 그냥 하나. 그다음에 운동으로 이거 운동으로 하나. 이건 필요 없고 뭐 기계에 관련된 공부를 하는 모임이 있다. 이거 하나. 한 세 개 정도 이렇게. 그런 동아리 활동을 현재 지금 이거 지금 이것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기계 분야에 들어갈 때 훨씬 도움이 되지. 이 주변에 여자가 많았어, 남자가 많았어? 여자. 남자친구는 전에 말씀드렸던 친구 한 명밖에 없어. 아, 그래. 그런데 기계 쪽을 가겠다. 안 겁나? 인간의 절반은 남자, 여잔데 어떻게 여자를 모르고 인간을 알 수 있을까? 너도 마찬가지인 거야. 남자 모르고 인간을 알 수가 없는 거지. 네가 여성이라 여성은 뭐 좀 더 상대적으로 많이 알 수 있어 있다선 쳐도 그것도 다는 아닐 거란 얘기야. 너랑 성향이 비슷하거나 잘 맞는 사람들끼리만 만났을 테니까. 여성도 다양한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 특히 너는 여기 있는 여자애들은 남성성을 좀 많이 갖고 있는 여자애들이야. 소위 말하는 보통 남자들이 말하는 여성적 성향이 강한 샤랄랄라 옷 입고 다니는 그런 캐릭터하고는 좀 잘 안 맞다 이거지. 근데 대다수 여성이 그렇잖아. 근데 대다수의 남성은 또 어떨까와 네가 앞으로 취업을 하고자 하는 그런 직군 안의 남자들의 특성은 어떨까? 이것도 넌 알아야 된다는 거지. 비교를 좀 하자면, 태석이가 첫 번째 직장 들어갔던 그 업종, 그 업계에 있는 사람들의 평균, 뭐 사고방식이나 교육 수준이나 이런 걸 따져볼 때, 입에 올리는 단어의 수준 차이가 확 떨어지지. 그러다 지금. 그러다가 뭐, 수준 차이가 많이 나지. 같은 남자들끼리 있는 집단이라 하더라도 어떤 그러니까 직업이 기계를 만지는 직업이냐 전자부품을 만지는 직업이냐 대인관계를 많이 중요시하는 영업 관련된 조직이냐에 따라 이 사람들의 성향이 많이 달라. 그러니까 네가 앞으로 가고자 하는 그런 조직 구성원들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느냐가 아주 천지차일 거야. 이게 남자 여자를 떠나서. 그래서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해줘야 돼. 그 몇 면이 다르기 때문에 생각 수준도 다르고 쓰는 말도 다르다는 얘기야. 뭐 여기서는 다 영어로 수업하는데 뭐 어떡할 거야. 그치?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직장 안에서도 존재해. 내가 어떤 수준의 직장에 들어가느냐에 따라 내 생각 수준도 달라져. 그래서 한 직장만 다니면 안 되는 거야. 그것도. 직장 안에서 대기업을 들어가는 장점은 기업 안에서 이거 여러 가지를 해볼 수 있는 장점이 있을 수는 있으나 또 단점도 있지.
그러니까 중소기업이든 대기업이든 나름의 장단점은 분명히 존재해. 어디가 더 낫다라고 함부로 얘기하기는 어려워. 돈만 보고 얘기하면 대기업이 낫다고 하겠지만 그거 하나만 가지고 판단할 수는 없으니까. 각 개인의 직업을 바라보는 가치가 돈 하나만은 아니거든. 그럴 것 같으면 들어갔다가 왜 그렇게 힘들게, 응? 대기업 들어가서 1년 만에, 1년도 안 되고 사표내고 나오느냐고. 그래서 차라리 정확하게 알고 준비를 하라 라고 얘기를 해주고 싶은 거고, 굳이 대기업 선호하지 않아도 된다. 중소기업에다 아니면 뭐 좀 작고 알찬 기업들도 많이 있단 말이야. 그런 회사 들어가면 정말 네가 아까 얘기했던 그런 기대치는 뭐 말할 것도 없고 재미있게 직장을 할 수도 있어. 그건 네가 어떻게 하게 하느냐에 달린 거니까.